안녕하세요. 농지법 안 했잖아요. 그래요. 오늘 농지법 해야 돼요. 문제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농지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게을러 보여요? 네.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근데 농지법을 안 하고 저는 몰랐어요. 이게 농지법 끝나고 난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저는 지난주에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되게 기분 나쁘네. 이분 쉬는 시간에 오세요. 문제 낸 거 보여드릴게요. 네. 욱하네. 네, 그래, 알았어요. 뭘 미리 줘요? 시험 봐야지. 다음 주에. 자, 오늘은 자, 87페이지. 농지법. 87번, 87페이지요. 자, 용어 정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나오죠? 네, 농지란 전답가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즉, 지목 갖고서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의 토지의 이용 현상이 첫 번째, 농작물 경작지. 그러면 농지예요.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 재배지. 그러면 농지고요. 그래서 이 농경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상의 농지 개량 시설 부지나 농업,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 같은 거 있죠? 요것까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지. 근데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에요. 전답가수원이 아닌데,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거 있죠? 예, 요거는 농지에서 뭐 되는 거예요? 제외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알면 되죠. 만약에 전답가수원이라면,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라면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만 되면 농지고, 전답가수원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가 된다는 거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좋아하면 그냥 산이에요. 산. 뭐라고요? 산인데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산에서 밤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요. 요거는 농지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고 그냥 계속 뭐라고요? 산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지는 초지예요. 초지는 뭐라고요? 초지라고. 농지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얘기해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농업인인데, 첫 번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를 하는 자, 농업인이에요. 개인이라면.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뭐라고요? 농업인. 그럼 반대로 응용하면 1년 공부해서, 그쵸? 공법을 90점 이상 맞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돼요? 공법인. 이렇게. 뭐 박사라고 그래. 뭐 박사까지 가. 공법인. 그러면 되죠. 예. 1년 공부해서 민법을 90점 이상씩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민법인. 근데 민법인은 많아요. 학원마다. 근데 공법인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예. 공법은 90점 맞기가 어려운가 봐요. 자, 2번. 자, 근데 2년 이상 공부해갖고 공법 90점 맞는 사람은요? 공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재수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자. 아유 재밌어 죽겠네. 자, 2번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하는 자 있죠? 여자도 뭐라는 거예요?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짓는 자 농업인이고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뭐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예, 농업인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좀 알아두세요.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업은 며칠 이상이에요? 120일 이상. 그쵸? 예. 가끔 가다가 저를 이렇게 농업인으로 만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학원마다.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10분간 쉬잖아요. 10분 정도만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은 아주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 그러면 제가 몰이합니다. 워, 워. 이렇게. 대가축 2두 이상이죠. 그럼 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래서 연봉이 120만 원 이상이면 뭐라는 거예요? 농업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농업법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끝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인데, 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요건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누구면? 농업인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중개법인 배우시지? 거기도 설립하려면, 중개법인 설립하려면 뭐 자본금 있어야 되고 회사는 뭐 어떤 거여야 되고 뭐 이런 거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근데 농업법인은 간단해. 돈 얼마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얼마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누구면? 농업인이면 농업회사법인 다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이번에는 농업경영이에요. 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농업경영.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거, 농업경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경의 자경, 스스로 농사 짓는다, 경작한다 이 얘기죠. 상시 종사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시 종사하는 것도 자경이고, 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자 있죠.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자경.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활용해서, 맞아요? 농작업 하는 것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자경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위탁경영 보시면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탁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탁경영은 갑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갑이 농지 소유자고 을이 위탁경영하는 자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모해서 고용해서 을에게 뭘 주고? 보수를 지급하고 자기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자에게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이 뭐라는 거예요? 위탁경영. 그렇게 알면 되고, 7번의 농지 전용은 좀 잘 알아두셔야지. 여기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농지 전용, 농지 전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지를 농작물 경작지, 단연생 식물 재배지, 농지 개량시설 부지,
농축산업용 생산시설 부지 있죠? 요거가 아닌 목적에,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그게 농지 전용 허가예요. 원칙적으로 뭐 받아서 하세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됩니까?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유, 이거를 맞힌 사람은 이 학원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 누구라고요? 농장. 그러니까 농장이라고 하면 되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자, 근데 경미한 거는 뭐하고 하라고요? 신고. 신고는 뭐 농업인의 생활과 관련된 거겠죠? 경미한 거고 농업인의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되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근데 전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누구라고요? 지자체면 허가나 신고한다고 안 한다고? 뭐 하라고요? 협의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장과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협의하세요. 됐나요? 잘했어요. 그래서 농지 전용에는 세 가지가 있죠. 허가, 신고, 협의. 됐어요? 근데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가 전용할 때 협의한다. 일단 이거 알아두셔야죠. 용어 정의. 가끔가다 여기에서 한 문제씩 나와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농지의 소유예요. 자, 농지의 소유. 여기서 시험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농지의 소유. 자, 농지 소유는 첫 번째, 소유 제한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유 제한. 말 그대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만 소유해야 된다? 원칙. 그러면 안 된다고.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쵸? 아, 편하게 대답하는 데는 1등이야. 네.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즉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유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라면 소유할 수 있어요. 됐죠? 예. 두 번째, 농지 학교가 뭐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요? 실습지. 학교가 실습지로 쓰기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주말 체험 영농, 취미 영농이라고 하는 거죠. 예,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라도 상속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담보농지 취득 이렇게 나오죠. 담보농지 취득은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2회 이상 유찰된 걸 얘기해요. 농지법에서 담보농지다 이렇게 나오면 몇 회 이상 유찰된 거? 2회 이상. 그러면 경매를 몇 번 했다는, 실시했다는 거예요. 경매하고 재경매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경락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그 저당권자 있죠? 이자가 직접 그 농지를 취득받는 거,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담보농지 취득.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는 투기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대단하네. 실력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이제 이런 것도 다 알고. 좋아요. 7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8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자,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합니다. 그러면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듯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자,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농지의 임대 사용대의 특례도 나오죠. 예, 이건 뭐냐면, 자, 농지를 임대했어요, 사용대했어요, 내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임대 사용대 기간 중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농지는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소유할 수 없고 최대 여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한하는 게 뭐예요? 농지의 상한이에요. 상한. 소유 상한 얘기합니다. 자, 농지를 소유했는데 그자가 농사 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상속받았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농지 소유할 수는 있어도 얼마까지만?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죠? 그러면 농사 짓지 않는 거잖아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소유할 수는 있지만 얼마까지만? 만까지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한대요. 무슨 체험 영농? 주말 체험 영농을 한대요. 취미 영농하는 거죠.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죠. 얼마까지만? 1천 미만. 다만 이때 1천은 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그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 상한은 만, 만, 천 이렇게 알아두라 그랬죠. 만, 만, 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소유 상한을, 소유 상한이라는 제도를 왜 만든 거예요? 농사 짓지 않는데 농지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서 상한을 주는 거니까, 만약에 농업 경영을 하는 자라면 소유 상한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것까지 역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요. 이번에는 농업 경영 위반 시 조치예요. 농지 처분 의무 나오나요?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쉽지. 농지의 처분 의무. 그냥 처분 의무라고 써줄게요.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를 지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다고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라서 농지를 소유했는데 뭐 정당한 사유 없이, 무슨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해요,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해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딱 봤더니 아니 저 사람 농업 경영 별다른 사유 없이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그 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스스로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농사를 짓는 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소유했는데 딱 봤더니 메르스 걸렸어. 그 사람이 뭐 걸렸다고요? 그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격리시켜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농사 짓다가는 벼도 메르스 걸려?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 그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지으면 처분 의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농사 짓는 분이 국회의원 나가갖고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농사 줘야 돼요? 나라 살림 돌보셔야 돼? 그런 거는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 그래요, 정당해요. 그럴 때는 농사 짓지 않더라도 자, 처분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해하셨어? 그래요. 두 번째는 학교가 실습지로 쓰겠다고 농지를 가졌는데 실습지로 써요 안 써요? 누가 인정해 그걸?
그렇지. 이제 말 없어도, 여기 없어도 그런 거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네. 보세요. 주말 체험 영농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딱 봤더니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용해 안 해? 어, 그럼 농지 소유하면 돼,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소유 상한을 받잖아요. 근데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럴 때는 농지 전부일까, 소유 초과하는 것만? 오, 대단하네.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아유, 농지법에서 한 열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 아유, 이렇게 잘하는데. 아유, 다행이에요.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농업회사법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이 부적합하게 됐어요. 설립요건이 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건을 부적합하게 됐어요. 그래놓고 그냥 몇 개월이 지났다. 3개월이 지나면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 못 믿잖아요. 그럼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해야죠. 자, 목적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기간은 몇 년? 2년. 일반적으로는 2년이죠. 건축허가는? 1년. 사업계획 승인은? 그래, 까먹지 마 이제 그런 것 좀. 아유, 다행이네. 그래요. 그 다음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됐어요? 농지를 뭐 해야 돼요?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겨. 스스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됐나요? 그래요. 근데 이자가 1년 안에 처분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아유, 안 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내려요. 뭐를 내린다고요? 예, 처분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더라 이거죠. 그러면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6개월 안에도 처분을 해야 안 해요? 싸가지 이행 강제금이에요. 무슨 강제금? 이행 강제금. 얘는 농지도 토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여튼 토지는 무조건 되고 1년에 한 번씩. 얘는 토지니까 토지 가액이죠. 농지 가액의 몇 프로? 20% 범위 안에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행 강제금. 그러면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행 강제금 안 맞으려면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놨는데 살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장군수구청장 농사도 못 짓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약자일까요? 이거를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약자일까요? 농어촌공사가 약자예요? 요 신청 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있죠? 이자가 약자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제값 주고 살까요? 싸게 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이럴 때는 뭘 기준으로? 공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배짱 튕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인근의 실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액으로도 매수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자, 농업 경영 위반 시 조치.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처분 의무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됐나요? 네. 왜 여기서 나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올해는 또 모르죠. 또 여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 네. 자, 이번에는 농취증 나오죠? 네. 여기 좀 잘 알아두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아, 이거 민지 꽤 오래됐는데 안 나오네요. 올해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농취증은 농지법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중개사법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언급이 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도 농지증은 언급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이래저래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원칙 이자들은 나 농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모여서 작성해서 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읍장, 면장 들어가는데 군수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구, 읍면장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증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구, 읍면장은 요 농업경영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적힌 대로 이자가 정말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뒷조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못 믿으니까. 해서 며칠 안에 4일 안에 며칠 안에 4일 이내에 적합하면 농지증을 발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뭐 이거는 공시법 얘기고요. 근데 자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적으로 농사 짓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네, 그러면서 투기 염려가 없어요. 투기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투기 염려가 없다는 얘기는 믿는다 못 믿는다? 오케이. 그러면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되면 믿으면 발급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국가 지자체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네, 그러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허가해요 신고해요 협의해요? 협의. 이걸 잘 알아두면 돼요. 농지 전용 협의하고 협의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 농지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믿는 게 법률 규정이죠. 무슨 규정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 규정은 일반적으로 공법상 법률 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용. 수용은 어느 법에 의해서? 공치법. 공치법에 의해서 수용합니다. 법률 규정이죠. 자, 이럴 때는 농지증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 왜요? 믿으니까.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공부하는 거 하지만 성적 드립도 안 나오는 민법상 법률 규정 따져봅니다. 자, 민법상 법률 규정에서는 상속. 뭔 속이요? 네, 상속일 때는 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상속하고 똑같은 게 법인의 법인이라면 뭐라고? 합병. 이거예요. 상속하고 똑같은 게 법인이라면 뭐라고요? 합병. 이럴 때도 법률 규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법상 법률 규정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 상속, 합병. 일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 의할 때는 경매도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경매에 의해서 할 때는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일 때는. 뭐일 때는요? 경매, 판결 이럴 때는 받으라고 안 받으라고? 받으라고 이런 얘기예요. 사법상 법률 규정은 상속하고 뭐만 합병만 자 발급받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 경매를 할 때는 받아야 되지만 우리 아까 담보농지 취득하는 거 배웠어요? 담보농지 취득은 몇 회 이상 유찰된 거라고? 2회 이상 유찰된 거니까 경매를 두 번 실시한 거죠. 예, 그래도 경락인이 없어서 자 한국농어촌공사나 금융기관이 농지 취득하는 거니까 투기 염려 있다고 없다고? 없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사법상 얘기해주면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공유농지를 뭐하더라? 분할하더라. 이건 거래가 아니잖아. 투기가 생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됐나요? 자,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겠죠?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지. 너무 쉬운 건데 이 두 가지는 좀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자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농지를 뭐 할 수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데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 얘기는 투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발급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못 믿으니까 발급은 뭐야 라고요? 받으라고. 근데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야.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믿는 경우, 못 믿는 경우? 에? 아, 믿으면 안 받지. 에이, 진짜. 여기 봐.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 아, 괜찮아. 여기. 괜찮아. 자, 믿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빨리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믿으면 농지증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못 믿으면? 받아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믿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못 믿으면? 그래요. 믿으면? 못 믿으면? 좋아요. 됐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어요? 근데 농사 지을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면 되지. 됐어요? 자, 이번에 이거부터 가요.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믿어요 못 믿어요? 허가 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공법상의 행위는 사인은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사인들이 하려면 뭐 받아서 하라고? 근데 경미한 건? 그럼 이거 다 사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공법에서 허가나 신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공법은 그 자를 믿는다 못 믿는다? 아, 못 믿으니까 허가받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아이고, 여태껏 공법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잘 기억을 못하면 안 돼. 이제는 이건 너무 쉬워야 돼.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공법에서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못 믿는구만 공법이. 그러니까 허락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네, 허가나 신고일 땐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일 때는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 못 믿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다만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야.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한다고 안 한다고? 아시겠냐고 이제. 아,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학교 믿어요 못 믿어요? 예, 믿는 건 여기 두 가지 있어. 여기 두 가지. 이거 외에는 안 믿어 공법은. 학교는 못 믿죠. 그러니까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도 발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못 믿으면 받는 거야.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영농 한대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네, 그러면 받아야지요.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 됐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농업인이, 누가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대요. 농업인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오케이. 이제 못 믿으면 받는 거야. 무조건 되고. 이해하셨어? 좋아. 아주 잘 심플하게 정리 잘 하셨어. 그럼 농업인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농업인은 못 믿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했어. 자,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요. 그 밑에 보면 4번, 뭐, 농지 개발 사업 지구 안에 소지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서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인데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도 받기는 해야 되는데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니까 농업경영계서 작성한다 안 한다. 여기 한번 봐봐. 이거를 알았는데 지금 읽었는데 그거 모르면 안 돼. 여기 봐요.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농촌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혼 같은 거 맺는 거 많이 봐요 못 봐요? 자매결혼 맺죠? 그래서 한 해는 농촌 애들이 도시 체험하러 오고 다음에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방학 때 같은 거 이용해서 농촌에 가서 농촌 체험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농촌에 있는 애들이 오면은 주로 어디 가냐? 서울랜드, 에버랜드, 놀이기구 타러 가요 주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도시 있는 애들이 가면 농사 체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농촌 체험하다 보니까 농사 체험을 해라. 그래서 도농 교류를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모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도시 측에 있는 학교가 도시에 있는 학교가 농지 개발 사업 지구 안에 농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이럴 때도 믿어요 못 믿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대신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요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영농분리 영농요건분리 농지 설명해드려요. 이 얘기 다른 거 아니에요. 질 위하고 질 아래가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뭐 이렇게 경사 뭐 이렇게 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평균 경사율이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몇 도 이상이다. 15도 이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질 위에서 호미질하다 보면 호미질을 해 질 위에서 분명히 나는 위에서 하고 있는데 소호미질 많이 해갖고 허리 좀 필쯤 되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농지들은 농사짓기가 쉽다 정말 어렵다. 그게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자만 가져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래서 이런 농지를 농사짓지 않는 자가 취득합니다.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한다고 안 한다고? 이해하셨어? 요 두 가지만 설명해 줄게. 뭐 비축농지 취득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큼은 마지막이니까 설명해 줄게요. 예. 네.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만 알면 돼. 믿으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못 믿으면? 받아요. 그래요. 그거를 일단 알면 그냥 받냐 안 받냐 따지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문제인지 알겠어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받냐 안 받냐 이거를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못 믿으면 받는다. 믿으면 안 받는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정리해놓고 따다당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농지의 이용이에요. 자, 농지의 소유에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예? 예. 재작년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예? 예. 예? 예. 재재재 작년에는 통틀어서 나왔어요? 예, 나올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계속 농지증 나온다고, 시험 문제 나올 때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안 물어봐도, 공법에서 안 물어봐도,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중개사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꼭 나와요, 얘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네, 공법에서는 안 나왔어요. 네, 공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왔으면 참 좋겠네.
그쵸? 이젠 그럴 때도 됐는데, 그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농지의 이용이에요. 농지의 이용은 시험 문제 사실 많이 나오면 안 되지. 농지의 이용은 그래 안 그래요? 농지의 이용은 시험 문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왜 안 나와야 될까요? 우리 중개 업무가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중개 업무하고 관련되려면 이용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괜히 그냥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 틀리라고 여기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용에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대리경작제도예요. 무슨 제도? 자, 두 번째 대리경작제도 있죠? 예,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줬나? 해준 거 기억나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예, 자, 보세요. 이거 여기만 보시면 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유농지를 발견했어요. 무슨 농지? 유유농지가 어떤 농지라고 얘기했어요? 쉬고 있어요? 농지가 생명이 있나 보지? 아, 힘들어. 쉬어야지. 뭐 이렇게.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돼.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 중에서도 어떤 농지를 유유농지라고 그래요?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농지예요. 얘는 그냥 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놀린다는 게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지 않고 놀리는 농지. 이게 무슨 농지라고요? 유휴농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휴농지는 무슨 농지라고 한다고? 놀리고 있는 농지. 놀고 있는 농지예요. 한마디로 놀고 있네 뭐 이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유휴농지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유휴농지의 소유자 있죠?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자 먼저 지정예고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뭐부터 한다고? 지정예고. 야,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니네들이 농사 안 짓고 왜 농지를 놀려? 농지 놀리면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면 대신 지을 자를 내가 지정해 줄게. 예비 경고하는 게 뭐예요? 예고예요. 지정예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정예고를 통지받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옆집에 있는 강승우라는 애는 맨날 강의한다고 농사 안 짓고 개도 놀리고 있는데 왜 개 농지에 대해서는 지정예고를 안 하고 왜 하필이면 내 농지에 대해서 지정예고에 뭐 이렇게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지정예고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이의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7일 안에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합니다. 됐어요? 그럼 누구 중에서 지정해야 되냐? 원칙은 인근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 있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대리경작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자들을 원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줘야 돼요. 됐나요? 근데 이자들이 선뜻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생산자 단체나 학교 있죠? 학교 중에서 예외적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누구 중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맞아요? 그러면 대리경작자로 지정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자는 소유자하고 임차권자하고 대리경작 기간 있죠? 대리경작해야 될 기간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서로 협의해서 따로 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대리경작 기간은 대리경작자로 지정받은 자하고 소유자, 임차권자가 뭐 하라고요? 협의해서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리경작자가 찾아갔어. 소유자하고 임차권자. 소유권자하고 임차권자는 지금 입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나와 있어요. 지금 삐져갖고. 근데 거기 가갖고 저 대리경작자로 지정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대리경작기가 몇 년으로 할까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온 입으로 막 뺨따기를 때리고 싶다니까.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잘 정해지더라 안 정해지더라? 거의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3년으로 합니다. 몇 년으로 한다고요? 3년. 우리는 1년으로 돼 있네? 빨리 바꿔야지. 잘못된 거네. 그렇죠?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으로 한다고요? 3년. 그래서 이제 대리경작 했어요. 그러면 수확량이 생겨요 안 생겨요? 수확량의 10%를 몇 프로를? 10%를 대리경작자는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대리경작 제도. 그래서 이거 지난달에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유후 유후 시장군수 구청장이 유후 유후 그러면서 자 소유자하고 임차권자에게 뭐하면 지정 예고를 하면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기분이 좋다고 나쁘다고 A 17같으니라고 A 뭐같으니라고 17같으니라고 3년 10%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예. 근데 별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나만 창피한 거지. 그쵸? 예. 이 얘기 나만 창피한 거야. 맨날 이런 거 아유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아유. 어떻게 해서든지 좀이라도 빨리 좀 알게 해주려고 해주는데 아유 이거 소용이 없어요. 뭐 해서 안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해봤자 몰라. 그러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모학원에서는 저한테 우리 공포 선생님 너무 귀엽다고 그래요. 하는 짓이 귀엽다고 그래. 막 맨날 이러지 이러지 막 이러니까 아주 그냥 막 이러지 마니까 아주 귀여워 죽겠다 그래요. 앞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뒤에 가서는 맨날 물어봐요. 아니 공포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예, 나이 값을 못해 뭐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예? 아니 나이 먹어갖고 이게 뭐냐고 유후 A17 같은 일하고 3년 10% 뭐 아유 그냥 아주 그냥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욕해요. 예. 아유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아. 대리경작제도 어떤 건지 아시겠냐고. 자 이번에는 임대차예요. 무슨 차요? 임대차. 임대차. 자 임대차는 자 서면 계약으로 합니다. 무슨 계약으로 한다고요? 이게 이제 민법하고 틀린 거죠. 예, 농지의 임대차는 서면 계약입니다. 우리 공법은. 그리고 원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하나 새로 생긴 게 임오작을 위해서라면 단기 임대차를 허용합니다. 뭐를 허용한다고요? 단기 임대차. 그래서 자격농지를 임오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됐나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이라고? 3년 이상. 그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대항력. 원래 채권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뭘 받고? 확인을 받고. 뭘 받고? 확인 받고. 농지를 뭐 받으면? 인도 받으면. 됐어요? 언제부터? 다음 날로부터 대항할 수 있다. 누구한테 확인받으라고? 시구 읍면장.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정도 알면 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누구하고요? 농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하고. 됐어요? 그러면 서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싸우지 말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 이거 시구 읍면장 아니에요? 조정신청은 누구한테 하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요. 한 장 넘기시면 농지에 보전 나오죠? 예, 얘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